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지텍 MS 마스터를 한번 모델링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분한테 그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크레오랑 NX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뭐 그냥 동영상 링크 같은 거몇개 던져주고는 뭐 서피스 모델링을 실무에서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실 그냥 기본형의 마우스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사은품으로 받는 그런 마우스 말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마우스를 그려오길 바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X 마스터이고, 제가 이거를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마우스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는 또 그리고 집에서 G903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좀 과분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를 들면은 지금 딱제 수준에는 미니 쿠퍼가 맞는데, 람보르기니를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게임을 별로 안 하거든요. 제가 배틀그라운드나 뭐 이런 게임을 잘안 하는데, 만약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은 이 G903을 추천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만든 마우스 영상에 보면은, 아, G903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건가? 아, 근데 감도는 진짜 좋아요. 와, 이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마우스가 반응을 하나? 막그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그렇게 MX 마스터도 꽤 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두개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두 개 마우스가 조금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센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주기가 조금 빠르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ZBrush로 지금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사실 라이닝이 굉장히 조금 복잡합니다. 라인 자체들이. 그래서, 아, 이거를 서피스 모델링을 하시겠다고? 아,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좀 빡세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제가 지금 ZBrush로 1차 스케치를 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아,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케치를 한다는 거는 진짜 개오바거든요. 겁나 빡세요. 그 제가 예전에도 지금 뭐 로지텍 뭐720 마우스를 모델링을 시키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제가 모델링한 걸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그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저는 사실 M720 마우스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한 학생들이랑 한 20번은 넘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거를 다 외운 상태로 모델링 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힘없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래, 뭐 위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인간공학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품 디자인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아, 이게 피드백이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이거를 뭐 깎든, 아이소핑크를 깎든, 뭐 찰흙을 깎든, 뭐 깎든 할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스캔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그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양산형 모델링을 한다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부분을요, 만약에 서피스 모델링을 한다면, 여기 라인을, 이게 각이졌다가 풀리잖아요? 풀리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면과 면이 다 있는 거는 사실 탄젠트면 탄젠트, 포지션이면 포지션 둘 중에 하나예요. 포지션에서 탄젠트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모두 탄젠트를 잡는데 좁은 탄젠트와 넓은 탄젠트를 두 가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유두리 있게 한다면 베리어블 필렛이 있을 거예요. 라이노도 있건 유지도 있든 카티아도 있든 퓨전을 쓰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필렛 값이 얇은 거에서 넓은 값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필렛 값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제 서피스 잘라서 이제 로프트로 채우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빡세요. 그 부분이 빡세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기본 이제 제가 만약에 차를 만들듯이 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프리폼의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 밑에 형태를 슬롯의 모양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정말 프리폼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폼에서 이 형태를 스킵할 거예요. 익스트루드 필렛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폼만 하는 모델링은 아닐 거라는 거지. 프리폼과 이 솔리드 모델링의 이제 조화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 프리폼이랑 필렛이 조화롭게 잘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이제 그 프리폼으로 이 형태를 흉내를 낼 수는 있어야 하는데 아마 라운드 원과 직선 끝나는 매듭점을 크리즈로부터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 주변 면에 영향을 안 받으리라는 법도 없고 지금 ZBrush에서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좀 형상이 안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좀더 올라와야 되나 여기가? 제가 그냥 그림만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스캔을 받아서 와야겠죠. 근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고 이 정도가 조금 올라와 주면은 좋겠네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못해요. 얘가 그냥 비슷하게만 맞춰보자 이거지. 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좀만 올려볼까요? 근데 나는 여긴 개인적으로 여기 좀 올라줬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MX 마스터와 G903의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 MX 마스터는 양손잡이 용이에요. 오른손잡이로도 가능하고 왼손잡이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왼손으로 뭐 마우스를 파지한다. 그러면은 G903 괜찮죠. 근데 나는 왼손으로 파지하는데 MX 마스터를 산다? 아, 이건 좀 애매하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오른손잡이로만 나왔으니까 MX 마스터가 뭐 왼손잡이용이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가 지금 타블렛으로 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데스크탑에 꼽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조금 그냥 마우스로만 할게요. 제품 디자인 모델링 과정에서 ZBrush가 사실 아시는 분이 별로 없죠. 왜냐면은 이제 ZBrush 하나만으로는 사실 제품 디자인으로 완성을 못해요. 이게 똥꼬물같이 생긴 이걸 가지고 뭐 제품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면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문 이제 토폴로지 모델링을 좀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얘가 스케일감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얘가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차라리 머드박스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근데 내가 머드박스를 안 써봐서 제가 그리고 또 작년이었으니까 작년 겨울쯤에 제가 오토데스크 행사에 가서 제가 한번 써보고 왔는데 그때 이제 신티크에다가 이제 한번 써봤죠. 그때 이제 되게 신기했던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이 액티브 포인트라고 5만 개의 점이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이게 ZBrush 같은 경우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인데 조형하는 도중에 이 테셀레이션의 기능이 조합이 된 기능이 이제 모드박스에 들어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신박한데? 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면수를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참 세상 많이 좋아졌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얼마 전에 ZBrush에도 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기능이 여기 지금 보면 약간 파이어폭스 같이 생긴 아이콘 있죠? 이게 Activate Scalpless Pro Mode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2018 버전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켜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폴리프레임 뷰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알고리즘상 사각형이면은 유지는 안 되고 아마 삼각형 면으로 바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HA 폴리시를 살짝 해보면 지금 면수가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만지보면. 그러니까 면이 펴지면서 이 이상 더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다음에 댐 스탠다드를 해서 만약에 이제 엣징을 좀 잡아보면 얘가 이제 거기도 조금 이제 양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수가 계속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조금 잘 사용하시면은, 조금 그 스컬프리스 모드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 알고 있으신 분은 좀 얼마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얘가 유동적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ZBrush에서 이제 퓨전 360으로 내보내기 하시는데, OBJ 파일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보내기 하면 돼요. 여기서. 그 OBJ 파일을 불러오면요, 굉장히 작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렸던 게 전체 크기가 2mm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보통 ZBrush에서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 작업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얘가 레퍼런스 스케일이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바닥에다가 그 MX 마스터의 그탑 뷰를 조금 땡겨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캘리브레이트 작업을 좀할 거예요. 탑이 저쪽이니까 이쪽으로 조금 옮기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마우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편해요. 역시 가격만큼 있어, 뭔가. 한120 정도가 되지 않아, 140 정도 됩니다. 얘가 조금 크거든요. 손큰 사람들이 쓰기에는, 아, 140이면은 맞죠? 140. 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인서트해서 이거를 교정을 할게요. 여기다 스케일로.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아마 굉장히 작을 거예요. 얘가 Numerical Input 앵글만 들어가게 돼 있네요. 얘를 에디트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스케일이 여기 있죠? 포인트는 오리진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10배 정도는 키워주고. 10배도 좀 모자라네요. 한 10. 아, 계속 이렇게 잡아야 돼요. 미리 스케일을 잡아서. 아, 옆으로 조금 삐져나갔네요. 약간 몇번더 해야 될것 같긴 하네. 여기다가 한35 정도. 요 정도면 비슷할 것 같죠? 또 이럴 때 보면 또 라이노가 또 아쉽기는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라이노는 이제 전체 크기 잡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위로 조금 올려주고. 여기 수평도 못 맞추죠, 지브러시. 아, 내가 맞추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틀어졌어요. 그다음에 피니시 메쉬를 해주시고, 얘는 이제 장관입니다. 셀렉터는 셀렉터 불러서 이제 아예 안 잡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따시면 돼요. 얘 윗면을 트래킹을 하거든요. 여기 조금 오퍼시티 컨트롤을 한50 정도? 일단 이렇게 한번 따볼게요. 조금 모이네. 뷰 스페이스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스물스물하게 메쉬가 보이는 애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 약간 뜬 거거든요. 예, 약간 붙이시면 돼요. 다시 붙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붙이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곡면에 딱 붙는 게 아니라 제어점이 붙는 거라. 어차피 조금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면을 맞추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또 한번 또 교정을 해야 돼요. 얘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믿으시면 안 돼, 이거. 이 붙는, 이 트래킹 하는 게. 여기 까먹죠?
자, 어쨌든 비슷하게 조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면도 좀 만들어 줘야겠지. 얘는 많이 휘었네. 여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버리고, 아니죠. 여기가 이쪽으로 좀 오고, 얘네는 이제 링크 탄젠트 핸들. 아,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0에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정도는 그래도 맞춰놔야 돼요. 아무리 프리폼이라고 해도 너무 자유로움만 있다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좀 제약적인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형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조금 들어가긴 할 거예요, 안쪽으로. 로지텍 마우스 특성상 여기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여기 크리즈가 걸려있네요. 언크리즈를 조금. 여기가 조금 엉켜 있긴 한데, 좀 풀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죠? 일단 지금 밑에 모양은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집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가서 다시 좀 형태를 좀 보고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형태가 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스무스 형태를 봅시다.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그러면은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크리즈 잡혀 있는 것 조금 풀어주고. 이런 모양이 나와요. 크리즈를 이제 좀 잡아줘야 돼요. 이제 크리즈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흘러갈 거고. 이쪽에 한 여기까지가 걸릴 거고. 이쪽은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 부분에 이제 버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크리즈가 또 들어가줘야 됩니다. 요 바닥으로 또, 자, 뭐, 한, 요 정도? 여기가 조금 많이 튀어나오긴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냥 넣을지 아니면은 엣지를 더 추가를 할지 좀 결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 여기 한 바퀴를 다 겁시다. 여기까지도 좀 걸까요? 자, 요런 모양. 이제 조금만 더 형태를 좀 다잡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쪽 부분에 조금 더 각이 조금 있잖아요. 이제 이 각을 이제 플랫으로 잡을지 아니면은 인서트 엣지로 잡을지 결정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저는 일단은 인서트 엣지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좀 튀어나왔죠? 여기는 튀어나올 리가 없어요. 위쪽에도 하나를 조금 넣어주면은 인서트 엣지를
지금 하나. 여기는 조금 언크리즈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인서트 엣지. 양쪽으로 갈게요. 버스 사이드 해갖고. 약간 꼬인 부분을 좀 교정을 해야겠죠? 모델링에는 그래도 아무리 프리폼이라도 플로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로우는 좀 맞춰줘야 돼요. 조금 꼬였네요, 그죠? 밑에도 약간 내가 움직이면서 약간 형태를 조금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한번더 플랫. 그러면은 여기 얘가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거든요. 또뭐 그것도 좀 잡긴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조금 한번 보고 한번 더 그려 볼까요? 그러면은 더 자세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게 이 공면이 약간 여기가 좀 내려가고 오히려 여기가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약간 그 버티컬 마우스와 그 일반 마우스의 약간 중간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치? 여기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이왕 올린 거? 이 정도까지? 그래서 MX 마스터 쓰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올라가는데? 그쵸? 이게 이렇게나 올라간다고? 이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좀. 엣지가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크리즈가 잡히긴 잡혀야 되나 봐요.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어씨, 무서워. 이게 점이 많아질수록 이제 좀 힘들어질 거예요. 나중에 양 많아지면은 다시 지브러시 가서 조금 움직이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한번 봐야죠. 최대한 여기서는 좀 맞춰주고. 예, 사이드 뷰 맞죠? 이게 이렇게 튀고 올라가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스루가 풀려 있나요? 셀렉트 가서 풀려 있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가 안 잡혔었던 거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조금 더 정교하게 모양을 맞추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이거 좀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죠?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